엄마 핸드폰 사줘. 아이폰 최신폰 사줘. 최신폰 얼마게요? 170만 원입니다. 엄청 비싸죠? 그래서 요즘 이제 청소년들 상담하면 맨날 이 얘기예요. 그럼 이제 이걸 사네 마네. 그럼 네가 뭘 하면 사줄게. 너 그럼 밤에 몇 시까지 해라. 이걸 제가 한 상담 시간에 반은 그 얘기를 해요. 자, 그럼 이제 사네 마네를 하다가 어떻게 사주면 이제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죠. 뭐 잠 안 자고 유튜브만 보고 숙제 안 하고. 그럼 이제 그 휴대폰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? 누군가가 집어던집니다. 해주고 안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을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. 무엇을 허용할지보다 어떤 규칙이 필요한지를 먼저 결정하라. 좀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장난감을 계속 비싼 걸 사달라는데 얼마나 사줘야 될까요?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규칙을 정하면 돼요. 장난감을 개수로 정할 수도 있고 1년에 장난감을 얼마까지 쓴다. 그래서 돈을 정했어요. 자, 근데 이게 직장에 갈 때 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. 가면은 혜택만 생각합니다. 자, 혜택이 좋은 데는 책임도 많습니다. 근데 급여 많어, 뭐 복지 좋아, 이렇게 갔는데 집에 못 와. 뭐 이러면 막 화를 냅니다. 회사가 자기를 속였다는 듯이. 그래서 항상 어떤 시간의 흐름, 공간의 흐름, 자원의 분배는 규칙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. 그래서 아이들이 뭘 사달라를 때 돈이라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어. 뭐 이제 이건 되게 어려운 말이죠. 근데 어쨌든 너한테 장난감을 무한히 사줄 수는 없어. 뭐라든지 네가 놀아달라는 만큼 엄마가 계속 놀아줄 수는 없어. 등등 규칙이 항상 그 집에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다음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게 하라. 요즘 그 민주적인 방식이라 해서 되게 요즘 엄마들이 이러면 민주적이지 않지 않나요? 근데 그거는 권위를 가진과 권위적인 걸 이제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. 그냥 권위 있는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이가 썩었어. 난 권위 있는 치과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어. 그럴 수 있죠? 그때 그 권위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. 권위적인 거는 내가 권위가 있는 사람처럼 구는 거예요. 그래서 권위에서 핵심은 신뢰입니다. 신뢰. 근데 아이들은 미성년자고 어른은 성인이기 때문에 자 판단을 할 때 애들은 좋은 거하고 옳은 것 중에서 뭘 판단할까요? 좋은 걸 하죠. 당연히. 핸드폰 싼 거 살래? 비싼 거 살래? 라든지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래? 두 개 먹을래? 답정 넙니다. 그래서 미성년자의 특징은 바람직한 거를 아직 선택하기에 미숙하다는 거예요. 바람직한 거. 근데 민주적이라고 해서 똑같이 의사결정권을 주면 어떻게 돼요? 학교를 안 가고 싶어. 마음껏 먹고 싶어. 저기까지 갔다 오고 싶어. 뭐 등등 되게 많습니다.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걸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적이라는 건 자유를 주는데 그 자유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.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냥 수시 안 하고 정시만 할 거야. 근데 학교에 가면 쓸데없는 과목이 많으니까 학교 자퇴할래. 그런 학생들이 요즘 많습니다. 그럼 이제 어떤 부모님들 애가 다 컸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자퇴한 학생들은 대부분 잘 적응하는 경우보다 잘 적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거는 이제 청소년기 특징이 있는데요. 우리가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때 사실 학교생활 힘들잖아요. 그걸 무슨 힘으로 버텨요? 친구예요, 친구. 학교를 자퇴한다는 건 그 나를 지속시켜주는 그 즐거움의 원천을 띄어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애들은 그 어머니한테 요즘은 2주 정도 자퇴 전에 숙고 기간을 준다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 엄마한테 계획을 세워서 2주를 지내봐라. 그리고 네가 생각한 대로 잘 지내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. 그럼 얘는 2주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. 도서관에 가. 책 봐. 혼자 밥 먹어. 공부해. 혼자 밥 먹어. 이렇게 2주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해요. 친구 힘을 무시했던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부모의,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민주 시민이고 성인이고
한 성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적인 결정은 안 따라도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 부분에서는 정말 믿을만하고 결정을 의지해도 돼 이러면 권위가 있는 이에요. 근데 엄마는 이것도 모르고 아빠도 이거 해보지 않았잖아. 근데 이렇게 하라 그래. 그럴 때는 권위적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두 개를 반드시 나눠봐야 된다는 거고요.